대장동 사건은 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열심히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시발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시작이 됐어요. 원래 저축은행은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명으로도 투자를 직접 하지 못해요. 그냥 금융기관이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뿐이지 그럼 돈 빌린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하겠죠. 개발자금으로 쓰든 하겠죠. 그러나 직접 또는 차명으로는 이 저축은행 금융기관이 그런 사업을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부산 저축은행 돈이 대장동의 땅을 이 정비하는 사업에 들어갔어. 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초기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부산 저축은행에서 왔어요. 그러면 저축은행 불법 대출 이런 수사가 있을 때 그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누구였다고요?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였어요.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을 하니까 누구를 들이댔겠어요? 전관 변호사로? 윤석열의 특수통 선배였던 박영수를 김만배 씨가 소개를 해서 그 박영수 윤석열 중수 이과장 사이에 뭔가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됐겠느냐 이런 지적을 뉴스타파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수사로 바꾸고 있어요? 커피 수사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초기 개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거에 대한 수사를 왜 무마했느냐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똑바로 됐었더라면 대장동 사업이 가능했겠느냐 그걸 수사해야 되는데 그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 수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김만배, 남욱, 유동규 회유 협박해가지고 대장동 수사의 본질을 싹 다 덮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박영수 통해서 그게 특검을 통과시키니까 특검 이 패스트트랙 탄 것이 직접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수사의 방향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박영수를 열심히 수사하는 척 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이 수사의 실마리가 돼야 될 부산 저축은행 수사는 커피 수사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 커피 수사가 무슨 대수입니까? 이거 누가 타준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걸 박검사가 타줬든 윤검사가 타줬든 거기 있는 대검 중수부 아가씨가 탔든 간에 그게 무슨 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 비리 수사 왜 덮었느냐 그거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대장동 개발 자금 막을 수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사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마음대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사면권을 남용하고 재판이 있어도 재판을 무용지물 휴지조각 만들어버리는 법치 파괴 세력의 실체가 바로 이 건폭 정권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선 전에는 많이 오해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듣고 또 얘기했는데 선거는 경쟁이다 보니 어떤 사람이 마타도아를 뿌리면 그게 더 귀에 꽂히고 쉬워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한번 귀에 꽂혀버리면 마음이 잘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 채로 선거가 치러졌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대장동이 돼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재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대장동 사업으로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생겼으면 그거 누가 먹었느냐? 그게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부산저축은행이 돈을 댔고 그래서 땅을 정지를 해가지고 그걸 수용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그 긴 과정 중에서 누가 수익을 받겠어요? 네? 그리고 50억 클럽은 왜 생겼겠어요? 저는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안원구 전 국세 대구지방 국세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열린우리당 사무총장도 하셨죠. 그분의 분석이 가장 정확하다.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대선 과정에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요. 특히 언론이. 왜? 의심을 사고 있는 기업이 언론 사주 입장에서는 최대의 광고주니까. 광고주 누구요? 바로 SK. 키넨 파트너스라는 SK 계열사의 돈을 이 땅을 이제 정비하는 과정이 이제 끝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산 운용사를 만들어가지고 2차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자산 운용사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직접 투자하든지 빌려주든지 매력을 느껴야지만 큰 대형 금융회사들이 들어와줘야지만 사업이 굴러가잖아요. 거기에 누군가의 신용을 대줘야 되는 건데 SK 키넨 파트너스 계열사는 아주 최적임자였죠. 거기서 가세를 해주니까 은행권이 콘소시엄으로 같이 붙어주고 같이 들어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키넨 파트너스는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또 빌려주면은 초기에는 회수가 어려우니까 이자가 높았다가 나중에 이자가 낮아지잖아요. 이건 반대로 이자가 막 높아지고 그 다음에 돈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SK 돈에 대해서 그 50억에 돈을 받은 사람들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뒷글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심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의 하는 직책을 봐서. 그러니까 곽상도의 50억도 그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것이 대가관계가 증명이 되고 직무 관련성이 증명이 될 텐데 엉터리 수사를 하고 엉터리 기소를 하니까 법원이 봤을 때는 대가성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무죄인 거예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에요. 엉터리 기소를 했으니까 엉터리 수사를 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왜? 몸통 본질에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대북 송금이 이재명 후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쌍방울이 알아서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하고 승인을 받아서 돈을 보내고 한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그걸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이화영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마음대로 짜맞추기 해서 수사 기록도 다 볼 수 없게끔 제가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들으니까 수사 기록이 20만 페이지랍니다. 여러분 20만 페이지 한번 쌓아볼까요? 그거 볼 수 있습니까? 그 판사가 보고 재판할까요? 이걸 다 방어하려면 다 봐야 되는데 어디에 무슨 함정을 숨겨놓고 짠 하고 꺼낼지도 모르는데 이건 방어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물량 공세인 거예요. 이런 엉터리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른 사법 선진국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런 정치 목적 수사에 검찰이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검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촛불 광장에 제가 당대표로 나가 있었는데 우리 다 말로 했지. 연설하고 눈물 쏟았죠. 함께 울고 손잡고 박근혜 탄핵하자 이렇게 말로 했지. 총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민주당 의원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노조냐? 한국노총하고 민주당은 정책연대하고 한국노총 분들이 가입 정당 당원으로 가입해서 정책 대의원들이에요. 우리가 노조냐? 말이 됩니까? 같이 연대해서 노동자가 함께 사는 세상 만들자 공약하고 정당에 가입시켜놓고 우리가 너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여러분들 가만 계세요? 왜 가만 계세요? 혁신 그룹이라면서 왜 가만 말없이 가만 계세요? 출당하라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진만 가서 찍어요? 이재명 대표 옆에 있으니까 지방에서 막 올라오셔가지고 힘없는 대표 그냥 근엄하게 그래도 대정당 대표니까 없는 힘도 내서 이렇게 일부러 꼿꼿하게 있는데 그 자체가 힘들어 보이는데 거기 와서 선거용 사진만 찍고 화이팅 하면 됩니까? 무슨 화이팅이에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투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비 오는데도 촛불 행동이 이미 1년 이상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똑똑하다는 의원들이 아니 국민들이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구체적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안 구체적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올라가면 경적이라도 울려요. 못 올라가면 불이라도 소등을 하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8시 1시간 동안 우리 암흑세상 한번 만들어봅시다. 전국적으로 하자고요. 그렇게. 그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아파트 30층짜리가 왜 이게 불이 꺼져? 엘리베이터가 못 올라가? 아니 지금 당신만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됩니까? 지금이 암흑세상이에요. 30, 40대가 일자리를 잃고서 울고 있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아무리 절규를 해도 노동자 분신을 해도 탄압하고 있어요. 우리 전북이 어떤 데입니까?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고 으쌰으쌰 하고 이 안에서 실내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못 올라가면 함께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침몰하고 있다. 온 국민이 전율하게끔 알게끔 행동해 줘야 되는 거죠. 다 우리가 우리 최형재 의원님처럼 밥을 안 드시고 곡기를 끊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또 세상은 돌아가야 되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와중에도 이 세상의 긴박함 이것을 알리는 행동은 할 수가 있잖아요. 이원택 의원님 가셨나요? 머리를 깎으셨는데 이제 조금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얀 소복 하시고 거리에서 삭발투쟁 하시고 외쳐주시고 집결하시고 또 지치지 않게 서로 격려를 해주시고 그런 행동이 필요한 때죠. 행동하지 않으면 겁내지 않아요. 왜 겁내지 않습니까? 이들은